시작하고 자 그러면은 제3회 PC 천하제일 무술대회 3회입니다 3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소환하고 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이 사람 뭐야? 오케이 내가 뒤잡을게. 내가 당금 들고. 에? 오잘 피하는데. 좋아요. 야, 경기 방해하지 말고, 야, 처음부터, 이런, 아! 아! 안녕! 좋아요. 예, 우리 경찰이 제 역할을, 예, 충분히 했어요. 잠깐만. 좋아요. 자, 소환해볼게요. 준혜진님. 자, 첫판. 야, 이건 뭐냐? 이건 아니고. 첫판은. 자, 여기 내려오세요. 자, 내려오세요. 준혜진님하고 불트날부지님. 두분다 처음 하시는 분 같아요. 아, 처음 출전하시는 분.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요 다리도, 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두개 정도만 깔고. 좋아, 야, 그만 깔아, 그만 깔아. 깔지 마! 깔지 말라고. 잠깐만. 좋아. 자, 그러면은, 자, 첫 경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예선 뒤로 더. 여기 벽에 딱 붙어. 어? 준혜진님, 벽에 딱 붙어요, 여기, 벽에. 어? 지금 나처럼 이렇게 딱 벽에 붙어. 어? 벽에 딱 붙어. 그렇지. 자, 장비를 볼게요. 예, 여기, 이게 뭐죠? 무슨 실드죠, 이게? 왕국 방패인가? 카이팅 실드인가? 하여튼 방패. 예, 저것도 패링 되는 방패입니다. 저거랑, 이번에 DLC에서 새로 나온, 예, 쭉쭉 늘어나는 직검. 이거 들고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볼게요. 예, 불트날보지님은 야, 이게 왜 왕의 특대검 아닙니까? 왕의 특대검. 이거 남자의 무기 또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오셨죠? 뒤에 등은 아마 꽃송이 실드. 이게 아마 그 스태미너 회복용인 것 같아요. 좋아요. 예, 두분 멋져요. 자, 그러면은 야, 그 버프 하실 분들은 버프 하세요, 지금. 예. 버프 하실 분들은 버프 하세요. 예, 그 강화 마법 방어 예, 두분다안 쓰시는 건가요? 예, 좋아요. 자, 그러면은 그 준비되셨으면은 예, 상호간에 인사해 주세요. 인사, 예, 인사 제스처. 인사하면 제가 시작 신호 드릴게요. 예, 인사. 예, 두분다 인사했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기 시작해 볼게요. 자, 라운드 원 스타트. 예. 브리토님은, 예. 저, 왕의 특대검이라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오셨어요, 지금. 제, 저것도 아마 겨운병의 추 같은 정도의 데미지가 나오지 않을까. 아, 좋아요! 예, 436. 예, 근데, 직검으로 약간 좀 많이 맞았죠? 근데 한번 걸리면은 경직도 세기 때문에 아마, 한 대만 들어가면, 예, 2타까지 거의 확정으로 들어가는데, 예, 잘안 맞네요. 예, 역시나 그, 큰 무기라서 그런지, 그, 예, 상당히 그, 예, 아유, 예, 419 데미지. 예, 지금 HP가, 예,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준혜진 님이, 예, 사복검으로, 예, 598, 에, 949. 예, 아이고, 두분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의 특대검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같이 딜 교환을 하면 안 되고, 그, 뭐지? 그, 그니까, 하여튼, 예, 서로 간에 방어구가 같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것 같아요. 예, 두분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보자. 자, 누가 올라갔죠? 준혜진님, 준혜진님이 올라갔죠? 예, 불트날부지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무기, 왕의 특대검으로도, 예, 쓰시는 분들이, 예, 있다는 거를 확인시켜 주셨죠? 예, 하여튼, 두분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혜진님이, 예, 예선 첫 번째 경기는 승리하셨습니다. 아, 여기만 뒤에서부터요. 다음 이제 준비해주세요. 천성만올님과 류트루트회님. 예. 천성만올님과 류트루트회님 준비해주세요. 예. 불트날부지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대회에도 또 참가해주세요. 이게 아마 이게 사람이 많으면은 예선전이라서 단판으로밖에 할수 없는 게 이게 시간적인 그게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은 예선전도 3경기로 하고 싶은데, 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예선전 8명이 남을 때까지는, 예, 무조건 한판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예, 하여튼 두분다 수고하셨습니다. 준혜진님, 불트날버지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천성만올님과 류트루트님 경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볼까? 예, 이분이 천성만올님이고, 그 다음에 류트루트님. 예, 류트루트님 준비해 주세요. 아, 암령. 예, 기다릴게요. 예, 류트루트님이 암령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조금만 기다리죠. 자, 보자. 잠깐만. 대진표를 다시 한번 봐보자. 아, 여기 예선전이 이기 16강전이네, 지금. 예, 이두분 중에, 그러니까 이기시면은 바로 8강으로 나가는 겁니다. 8강. 그리고 여기서도 제트님하고 거북님 이기면 8강. 이기면 8강. 이기면 8강. 예, 네드님, 모리님도 이기면 8강. 데스페어님, 꽁리님도 이기면 8강. 300님, 레어님도 이기면 8강. 그죠? 요 마지막, 랜덤으로 돌렸기 때문에 마지막 조만, 예, 준혜진님하고 작은토끼님, 예, 한판더 붙어야, 그러니까 준혜진님이 한번더 해야죠. 예. 조금만 기다려볼게요. 자, 천성만 유막탁님은 제가 처음 보는 분이라서, 예.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사인요, 알겠습니다. 자, 볼까? 자동 제거. 아, 잠깐만, 암령 들어왔어. 암령. 좋아요. 예, 처리. 여기 작업장 아니야. 니, 잘못 들어온 거야, 니. 어? 잘못 들어온 거야. 미안해. 아이씨, 보이다! 야, 신의 한 수였다, 방금. 어? 봤어요? 지금 3명 다 구르는 거? 어? 3명이 입구장하게 그냥 쓱 하고 그러는 거? 예, 봤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뭐야. 이게, 대회를 해야 하는 공간에도, 예, 분명히 암령이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한테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혹시, 잠깐만, 우리, 누구지? 예, 유막탁님 HP는 안 달았네요, 다행히. 자, 그러면은 무기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리 천성만올님 왼쪽에는 페이트의, 아, 오른쪽에는 페이트의 창. 창 이번에 약간 상향됐다는, 예, OP 무기 중에 하나죠. 예. 창과 왼손에는 타켓 실드, 예, 패링하기 좋다는, 예, 패링 모션이 약간 바뀌는 그런 방패입니다. 자, 그리고 브레드님, 예, 브레드님은, 이 직검입니다. 예, 태양의 직검이죠? 그, 태양계약 3단계, 예, 랭크 3단계 업을 하면은, 예, 받을 수 있는 태양의 직검이고, 왼쪽 편에는, 예, 소호자의 소용, 까먹었어. 간만에서. 감시자의 소용 방패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아, 2랭크야, 2랭크. 3랭크가 아니고. 아, 바쿠라야. 그리고 저거는 타켓 실드가 아니고. 아, 죄송해요. 예, 제가 정보가 많이 부족해서. 자, 그러면, 예,
자, 버프 하실 분은 버프 하시고 준비되셨으면은 인사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시작 신호 드릴게요. 좋아요. 버프 했고, 자, 인사, 서로 간에 인사했죠. 자, 그러면은, 자, 예선 두 번째 경기, 아, 노노노, 예. 예, 자, 시작 신호 보림은 해야 합니다. 자, 자, 준비되셨으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레디, 고! 뭐야? 오, 방금 봤어요. 제가 옛날에 자주 했던, 예, 성벽의 방패로 방패 플레이, 회차를 돌 수 있다. 그거를 잠깐 보여주신 것 같아요. 방패를 양손잡이로 잡고, 예, 저거 때리는. 아이고야, 예, 643 데미지, 예, 창으로 2연타, 예, 정확하게 클린히트 했죠. 예, 방금도, 예, 한 손으로 279 데미지, 예, 구르는 거를 캐치해서 뒤에서 찔렀죠. 그리고, 예, 방패 들고 또, 저게 근데, 예, 방어 끼기 하면 당합니다. 이, 뭐지? 파남의 갑옷은 강인도가 높기 때문에 분명히 한 대 정도, 예, 무시하고 때리... 오, 예, 좋아요. 지금 서로 간에 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유막탕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HP가, 어, 예, 569 데미지를 입었지만 그래도 HP가 상당히 많이... 오, 예, 채찍을 들고 나... 예, 아, 류트헤드트헤님 새로운 무기를 한번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잠깐! 그 짧은 시간에, 예, 저는 캐치했습니다. 채찍, 예, 채찍을 잠깐 보았어요. 예, 새로운 무기를 들고 나오셨죠? 와, 멋졌습니다. 예, 두 분 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하여튼, 예, 예선 두 번째 경기는 천성만올님이, 예, 승리하셨죠. 예, 천성만올님이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아, 로드아웃 안 바꾼 거야? 채찍을 안 뺀 거야? 준비해놓은 것 중에? 아, 그러니까 경기 시작 전에 제가 충분히 시간 드리는데 준비를 하셨어요. 소환되고 나서는, 예, 자기 자리 가서 그때, 예, 아이템 세팅하시면 됩니다. 반지, 특히 반지, 예, 그 이름 새기는 반지를 걸고 소환되고 나서 반지를 꼭 바꾸세요. 그 바꾸든 안 바꾸든 그거는 자기 마음인데, 예, 반지 한 자리가 너무 아까우니까 반지 꼭 바꾸세요. 자, 그리고 하여튼 천성만올님, 류트루트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예, 두 분 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는 제트님하고 거북맨님. 제트님하고 거북맨님 대결입니다. 아, 예. 갑옷은 안 입어도 상관없습니다. 안 입어도 상관없는데, 어, 입을 거면은, 갑옷을 입을 거면은 파남의 셋을 입어야 합니다. 파남을 입어야 합니다. 안 입어도 상관없어요. 예, 맨몸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 하지만 갑옷을 입을 거면은 파남 외로는 못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도 소환해 볼게요. 예, 예선 세 번째 경기. 예, 누구야? 예, 거북맨님하고 제트님. 천옷, 아니야 천옷은 안 돼. 예, 갑옷 통일입니다. 파남, 예, 파남 통일입니다. 파남 아니면은 아예 뭐 안 입든가, 예, 안 입든가, 네, 예, 파남입니다. 파남. 네, 여기 딱 여기 모델 있죠? 예, 요분 딱 입고 있는 옷, 요게 파남셋입니다. 파남. 예, 요 갑옷 외로는 못 입습니다. 벗는 건 가능합니다. 자, 300님 한 피스씩 벗어봐. 300님 한 피스씩 벗어봐. 자, 보여드릴게요. 뭐하는 거야? 한 피스씩 벗어봐. 자, 이렇게, 예, 머리를 벗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나 벗어봐. 한 피스씩 벗고, 예, 이렇게 상의를 벗고 나오던가.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나씩 벗고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어, 근데 갑옷을 입을 거면은 꼭 파남만 입어야 한다는 거. 예, 저 지금 거북맨님 소환됐는데 제트님. 예, 제트님 사인 남겨주세요. 예, 도신도신님. 예, 도신도신님 차례야. 어, 도신도신님 사인 남겨주세요. 사인 남겼어요? 예, 그 이름 새기는 반지 해야지 제가 사인이 보입니다. 예, 반지는 병의 신 갈리브입니다. 병의 신 갈리브. 예, 그러니까 방어구는, 예, 이게 자기 편한 거대로 입으면 좋겠지만, 예, 경기의 공정성을 위해서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파남으로. 아, 네, 어서 오세요. 아, 루시퍼님 어서 오세요. 어떻게 상가집에서 일은 잘 보시고 계세요?
아야, 거기 일 보셔야 하는데 여기 들어올 시간이 있나? 에? 도신도신님, 그러니까 제트님, 에 도신도신님 차례야. 여기 사인 남겨주세요. 에 제트 캐릭 제트. 에 도신도신님 지금 다 기다리고 있어요. 사인 남겨주세요 이쪽에. 병의신 갈리브입니다. 병의신. 야야야 출동. 뭐야 출동. 아 정중앙에 남겼어요. 아 지금 침입 들어와서 그래. 예. 도신도신님 그 이름 새기는 반지 착용하고 남겼죠? 요 이름 새기는 반지. 예, 병의 신 갈리브입니다. 이걸 착용하고 사인을 남겨야지 제가 볼수 있어요. 예. 자, 저 지금 방금 사라졌으니까 여기 보이네 이제. 좋아요, 소환했습니다. 자, 내려가세요. 아, 피 빠졌어? 누가 피 빠졌어? 아, 알았어. 나힐 있어. 아, 힐 없다. 아, 나 방금 그 싸움한다고 힐을 빼놓고 왔다. 죽어, 그냥 죽고 다시 소환시키자. 죽고 다시 소환시키자. 힐이 없어. 죽고 다시 소환시켜. 로우맨님 다시 사인 남겨주세요. 제가 이 경기 끝나고 힐을 장착해 놓을게요. 아까쯤에 PK 아니 그 투기장 도느라고 그 세팅을 못했어요. 아니야, 빠른 진행을 위해서 우리 거북맨님도 저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 빨리 진행하려면 내가 죽어야지. 근데 죽여주면은 고맙네 하실 거예요. 잔인하게. 아, 왜요? 다음 주에 왜 못해요? 다음 주에도 또 일정이 있어요? 응? 뭐또 다음 주에도 중요한 일정이 있어요? 하여튼 뭐, 예, 시간 나실 때, 예, 시간 나실 때 참가해 주세요. 예. 저야 뭐, 매번 참가해 주시면 좋은데, 예, 다들 일정이 있고, 다들 다, 예, 개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예, 출전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다 이해합니다. 아, 휴가! 휴가 어디로 가는데? 어? 말레이시아? 어? 어디로 떠나 휴가로? 어? 어디로 떠나는 거야? 야, 이거 왜안 보이냐 근데? 거북맨이 사인이 안 보여. 지금 뭔가 이상해. 아, 남자끼리 술 먹으러 우울하게? 그럼 부산으로 가세요. 예, 부산이 술 먹기엔 좋더라고. 부산이 그 바닷가 앞에서 포장마차에서 시원하게 한잔하면서. 안 보여. 이게 좀 꼬였나봐. 그, 도신도신님하고 거북맨님, 예, 300님도 다 돌아가주세요. 다시 소환할게요,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다시 소환할게요. 예, 다 돌아가주세요. 예, 그렇지. 다시 소환 사인 남겨주세요. 제가 화투풀 한번 찍고, 이게 저번에도 그랬는데 가끔 안 보이는 경우 있거든요. 제가 화투풀 한번 찍고 오면은 보입니다. 부산 더베이? 더베이가 뭐야? 나도 부산을 많이 안 가봐서 잘 몰라요. 부산이 하여튼 그 진짜 좋더라고. 그나나그예 회복 장착하고 올게. 부산 가서 가장 좋았던 게그 뭐지? 바닷가에서 도로가 있거든요. 큰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에 어그 도로를 지나면은 바닷가 옆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지나면 바로 시내야. 신기하지 않아요? 나 그게 제일 신기하대. 바닷가 옆에 도로를 지나면은 바로 시내야. 부산이. 그게 광안리인가? 그게 광안리 맞죠? 되게 좋더라고,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 시내에 가보면은 가끔 남자고 여자고 간에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시내인데 시내인데 수영복 입고 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봤어요, 그런 분. 아 서면은 어디야?
서면은 모르는데. 자, 도신도신님도 사인 남겨주세요. 도신도신님 사인만 보이면 되겠네요. 아, 하여튼 부산 좋아요. 부산, 네, 놀러 가실 분은 놀러 가세요. 자, 도신도신님 사인만 보이면 됩니다. 아, 남겼어요? 어, 곧 나오겠지. 안 돼, 안 돼, 싸우지 마. 피 닮으면 머리 아파. 병해신. 아, 누가 또 들어왔나? 아닌데,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보인다. 야, 그만해, 그만해. 가자. 왔어, 왔어. 광안리 쪽에 오피스텔. 몰라, 하여튼, 나 부산에 거의 놀러 간 적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지? 어! 아이, 왜 앞으로 거기를 지나가! 문대이 같은. 아, 왜 나 그냥 허공에다 찌르고 있는데 왜 앞에 지나가서 한 대만 박고 나. 아, 나 진짜 이 거북맨이 골치 아파요. 어? 나 분명 허공, 나 봤지? 어? 어, 제 화면 다 보셨죠? 저 분명 허공에다 찔렸죠? 어? 허공에다 찔렀는데 갑자기 나타났어. 자, 한번 무기를 체크해볼게요. 우선은 거북맨님 무기는 직검, 직검과 대검. 예, 왼쪽에는 방패 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번에 새로 출전하신 도신도신님은 성벽의 방패, 성벽의 방패랑. 예, 이 왕의 당금 아닌가? 아니, 패링대군가? 이게 뭐죠?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티카토님, 어서오세요. 어, 이 무기 뭐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무기인데? 아, 직검이구나. 아닌데, 방금 뭐, 작가는 거 하나 들고 있었는데. 뭐, 당검 같았는데. 예, 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볼게요. 자, 준비되셨으면은, 버프 하실 분은 버프 하세요. 버프 안 하시면 인사하시고요. 좋아요. 예, 인사. 서로 간에 인사했죠? 좋아요. 그럼 준비된 걸로 생각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제가 인사하고, 자, 자, 레디. 자, 스타트! 자, 이걸 제가 시작 신호 떨어지면은 움직이세요. 예. 네? 그냥 먼저 움직이지 말고. 자, 볼게요. 지금, 직검. 두 분 다 직검이죠. 근데 한쪽은 늘어나는 직검. 예, 네, 그리고 저쪽은, 예, 네, 거북맨님은 태양의 직검. 데미지가 좋다는 태양의 직검을 들고 나오셨어요. 예. 네? 예, 지금, 아, 예, 데미지 서로 간에 이제 조금씩 맞고 있는데, 229 데미지 받았고요. 볼게요. 지금 거북맨님보다는 도신도신님의 HP가 약간 더 적어요. 예, 그렇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죠. 예, 두 분 다 거의 근데 HP는 거의 많이 있는 상태고. 지금 근데 이제 차이는, 예, 양쪽 다 직검이라는 것과, 어, 한쪽엔 대방패. 안정도가 높은 대방패를 들고 나왔고, 한쪽에서는, 예, 그, 패링이 가능한 감시자의 소형방패를 들고 나, 예, 어, 702 데미지! 어, 의외로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지금. 벌써 HP의 3분의 2 이상이 지금 줄어들었죠? 도신도신님. 이 직검 중에 데미지가 가장 좋고, 예, 파워도 월등하다는 태양의 직검. 예, 316 데미지. 지금 HP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두 대, 예, 정이트로 두 대 맞으면은, 예,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예,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예, 265 데미지! 예, 아, 야, 314 데미지! 예, 지금 이제 HP가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도신도신님. 예, 아, 예, 대검으로 바꿨죠? 거북맨님이, 예, 제대로 된 선택이지, 이게. 아, 예, 뒤잡! 809 데미지! 왜 직검으로 계속 쓰지? 왜 대검으로 바꿔서 갑자기 역전할 기회를 주는지 모르겠네요. 어, 잘하고 있다가, 진짜 이러다가 또, 어, 야! 오, 방금, 예, 방패로 맞고, 예, 스태미너가 고갈돼서 지금 가드가 오픈이 된 걸 봤죠? 조금 아까웠습니다. 예. 예, 도신도신님, 거북맨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하여튼 멋진 경기였습니다. 예, 거북맨님 마판에 무기를 수합해가지고, 예, 무기를 수합해서 질 뻔했는데 도로, 예, 도로 불안한지 직검으로 바꿔서, 예, 마무리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거북맨님,
예, 멋져요. 예, 그니까, 괜히, 무기 바꿔서, 괜히 그렇게 하다가 죽을 뻔 봤죠? 좋아요. 그러면 이 8강, 예, 8강 첫 번째 대전이 준비됐습니다. 천성만월님하고 거북매님이 이제 8강 첫 번째 전투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경기, 트리플 K님하고 칸다구님, 예, 준비해 주세요. 트리플 K님과 칸다구님. 예, 준비해 주세요. 트리플 K님과 칸다구님. 예, 이두분 대회, 아, 이두 분, 예, 전투 시작해 볼게요. 잠깐만, 칸다구님 캐릭명이 이분이 처음 나와서, 예, 도트롤. 예, 도트롤. 도트롤입니다. 캐릭명은. 자, 봐볼게요. 자, 우선 경찰을 소환하고. 좋아요. 예, 도트롤. 트리플 K 좋아요. 두분다 한꺼번에 세분다 한꺼번에 소환됐죠?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들고, 예, 양손 들고 뽀뽀뽀뽀뽀뽀 잠깐만, 어디가? 어? 어디가? 이분 어디 간 거야? 도트롤님? 칸다구님? 어, 왜 소환했다가 가버렸어? 어? 야, 왜 갔어? 왜 갔어? 어? 어, 왜 갔어? 갑자기. 어? 아, 잘못, 아, 딴 방에 소환된 줄 알고 가신 거예요? 좋아요, 예. 아, 또 들어왔어. 예. 도트롤느님. 예, 다시 한 번. 잠깐만, 이분 나 잡으러 오는 거야? 아야. 야, 정신 못 차렸구나. 끝까지 날 잡아보겠다는 거야? 날 잡아보겠다는 거야? 날 잡아보겠다는 거야? 나 죽겠다, 잠깐만. 그렇지, 타켓 잘 잡아야 합니다. 예, 호스트 때리면 안 됩니다. 야, 나 물량 먹어도 되지. 가만 보니까. 예? 저 물량 먹어도 상관없죠. 투기장이 아니지. 죽어, 임마. 좋아요. 예, 깔끔하게 잡았죠. 아, 왜, 침이 자꾸, 저분 아까부터 계속 들어오네? 에? 그니까, 저분 왜 자꾸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자, 칸다구님, 예, 도트롤님, 사인 남겨주세요. 아까침에 왜, 갑자기, 왜 바닥으로 빠졌는지는, 저도 알 수, 트리플 K님도 갔어. 에? 아, 그래. 알았어. 그러면 두 분. 예, 좋아요. 제가 화투불 다시 한번 찍고 올게요. 좋아요. 우리는 하여튼, 그, 다크소울 매주 PVP 방송을 합니다. 그, 매주 토요일 날, 그, PC판 하시는 분들의 그 PVP 실력도 한번 볼수 있고, 예, 우승자, 과연, 우승을 할 수도 있고, 예, 여기 참가했다가, 예, 여러 가지, 예,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참가 부탁드릴게요. 그냥 뭐,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뭐 재밌게 즐긴다 하는 생각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예, 병해신. 자, 다시 한번 소환해 볼게요. 여기 사인 사라졌다. 아, 네, 들어가세요. 자, 트리플 K님하고, 아까 전에 도트롤님. 네, 이번에 경기 펼쳐보겠습니다. 아, 네, 어서오세요. 아, 안타카토님. 아프리카에서 다음 팟으로 이사 왔습니다. 반가워요.
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아, 네, 어서오세요. 아, 초면님, 어서오세요.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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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 왜, 사인이 안, 아, 여기 하나 보인다. 좋아. 트리플 K님 소환하고. 아, 네, 초면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간만에, 간만에 오신 게 아니고, 내가 간만에 방송을 켰죠. 예. 한 3일? 3, 4일 정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방송을 못 켰어요. 죄송해요. 감기 걸려가지고. 완전 알아 누웠어요. 회사, 그날 기억하시죠? 제가, 방송 한 2시간 하고, 접었잖아요. 그날은.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예상했던 대로 회사를 못 갔습니다. 아침에 회사에 부장님한테 전화해서, 부장님, 나 죽겠어. 울고, 네, 하루 쉬었죠. 몸이 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니까 롤, 네. 롤은 누워서 롤은 했지. 네, 요즘 롤에 꽂혀가지고 내 골드를 꼭 달고 말 거야. 요즘 롤에 꽂혔어요. 롤 아세요? 롤? 여러분 롤 아세요? 롤?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게임 아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게임이 보면은 이제 연령대들이 두루두루 있고. 아니야, 롤 휴지 말고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 잠깐만. 아 이분 경찰 뭐야? 아 실망인데. 어? 경찰이 겁나 실망이야. 잠깐만 이분 뭐야? 아 뭐 이런 걸 어? 아, 왜 이분한테, 에? 세 명이나 죽어. 어? 이분 그렇게 잘 싸워? 어? 니가 그렇게 잘 싸우냐고. 어? 아유, 뭐, 이. 아, 나 경찰, 바깥. 야, 경찰. 어? 아 경찰이면 좀 무겁게 하벨도 있고 막 이렇게 단단히 준비하고 와야지. 어? 이거 뭐야 경찰이. 어? 경찰 복장을 하고 오세요. 예? 경찰 복장은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혐오셋 아시죠? 혐오셋. 예, 혐오셋입니다 경찰 복장은. 아시겠죠? 예, 경찰로 들어오시면은 예, 이게 그니까 혐오셋 뭐 있든 뭐 안 있든 상관없는데 그 와서 좀 잡아주세요. 저런 사람 오면은 막강하게 예 소환 경찰 하시고 싶으신 분은 저쪽에 흰사 아이 그 작은 흰나석으로 사인 남겨주시면 제가 경기 할 때마다 소환해드립니다. DLC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DLC 진짜 재밌습니다. 야, 이거 누구야? 아, 도트롤님, 예, 자리에 가서 서 계세요. 여기. 오케이. 여기. 여기 딱 서 있어. 오케이. 자, 무기는 볼게요. 예, 역시나 직검이죠? 예, 태양의 직검 들고 나오셨습니다. 왼쪽에는 아마 방패를 들고 나왔지 않았을까. 지금 우선은 곡괭인데, 아야, 곡괭이란다. 이 지팡인데, 이거는 아마 그 버프. 버프를 걸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 같고요. 한 분, 누구야? 아, 현재요? 오늘 대회는 17명이 나오셨습니다. 17명. 어디 갔어? 나 소환했는데? 잠깐만, 토트롤님 말고. 트리플 K님 어디 가셨지? 왜 안 와? 응? 트리플 K님. 아, 렉이야? 아, 그럼 다시 소환할까요?
하여튼 이분들 트리플K님하고 제트 이거 예, 도트롤님 경기가 되게 힘드네요. 예, 자꾸 뭐가 걸리는지 예, 침입 들어오거나 막 렉 걸리거나. 아까 트리플K님 그 렉이 심해서 다시 돌아간 거야? 아니면 소환이 취소된 거야? 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안 보여서 캐릭이 나가시면 사인 있어서 소환을 했었는데 어? 왜 안 보이지? 아 렉 때문에 강제 오프. 알겠습니다. 예, 좀 기다려 볼게요. 뿅! 뿅! 그렇지. 예, 보이죠? 어, 요거 효모 셋입니다. 여기. 방패! 방패 바꿔! 300님 방패 바꿔. 하벨 방패. 어? 방패 하벨로 바꿔. 응, 하벨로 바꿔야지. 방패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예, 효모 셋. 그래. 그것도 괜찮아. 어, 요것도 괜찮아요. 예, 요것도 무식한, 예, 무식한 방패 중에 하나죠. 예. 그니까 방패는 예, 혐오셋의 기준은 그 뭐지 하벨 방패.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약간 모자른 예 저 예, 약간 모자른 그거예요. 예. 아 여기 자인창을 주면 완벽해. 아 난 우선 거북이만 보면은 아 또 들어왔어. 어 잠깐만 이거 아까 그분 아니야? 아 예 혹시 시청자분이시면은 쳐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예 대회 중이니까. 야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냥 예 돌아가는 것 같은데 뒤에서 그냥 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예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데 뒤에서 그냥 막 후드게 뺀다. 아니야 죽인 게 아니고 돌아갔어요. 그 뭐지 그거 그 흑수정인가 예 이별의 수정인가 그거 써서 돌아갔어. 아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300님도 예 나의 의지를 이어받아서 예 악당 아주 좋아. 마음에 들어. 그니까 한판 하기 힘드네요 진짜. 이 자꾸 뭐가 걸리네. 자 트리플 K님 어떻게 로그인 하셨어요? 어? 아까 처음에 강제 오프라인 되더니 로그인 하셨어? 아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지금 막 물을 먹으면서 하고 있어요. 물보다 더 좋다는 그거 알아요? 생강차. 어? 생강을 갈아서 예, 약간 꿀이나 설탕 같은 거 조금 타서 뜨거운 물에 예, 푹푹 삶아서 먹는 생강차. 예, 감기에 좋다고 해서 먹고 있습니다. 아, 유자차도 좋아요? 저 생강차 먹고 있습니다. 생강차. 이게 설탕인가? 꿀 넣어서 먹으면 의외로 맛있어. 야, 이거 안 되겠다. 두 분 경기는 지금 야, 잠깐만. 이거인가? 됐다. 예. 진행해 볼게요. 소환 안 되면 다음 경기로 미루려고 했거든. 소환 됐어요. 자, 빨리 자리 위치해. 그만. 소환 됐어. 그만. 그만하고 가자고. 눈갱이야, 눈갱이 이거. 빨리 와. 요런 데다가 하지. 뭐 저기다가만 해. 여기 참가자 위치에다가만 하면 돼요. 여기 예. 정작 중요한 데는 안 하고 예. 이상한 데만 했어. 자 보면은 예 트리플 K님은 예 역시나 태양의 직검과 옆에 이거 무슨 말 왕의 방패인가 이게 예 아마 왕의 방패일 거예요 저게. 자 왕의 방패고. 자 도트롤님은 그 용사냥꾼의 창과 아마 방패일 거예요 왼쪽에는. 예 저게 아마 버프를 걸기 위해서 저걸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주분 준비 되셨으면 버프 하세요, 버프.
버프하고 준비됐으면 인사해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시작 사인 드릴게요. 예, 버프 하세요. 버프 아니면 준비됐으면, 난 준비됐으면 인사해주시고. 좋아요. 두 분 서로 간에 인사를 했죠?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보면 될까요? 자, 그러면은 자 준비되신 걸로 생각하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디 고! 자 볼게요. 아, 두 분 다 머리 위에 동그란 거 예 다섯 개씩 띄워놓고 시작하는 거죠? 아 근데 도트롤님이 예, 맞았어요 먼저. 예, 마법 한 두세 방 정도 맞고 시작한 것 같아요. 야 근데 두 분 다 이렇게 마법을 쓸 거면은 그 마법 강화 방어를 걸고 시작했으면 아마 데미지를 덜 받았을 건데 지금 마법이 너무 데미지가 세서 제가 강화 마법 방어를 일부러 걸어놓은 겁니다. 예, 근데 데미지는 거의 비슷해요 지금. 예, 트리플 K님이 저거 용사연권의 창으로 예, 정타로 두 대 정도 맞았기 때문에 예, 지금 HP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볼게요. 오호 주술 예, 멋있어요. 예, 화염망치 좋아요. 좋아요 좋아. 지금 서로간에 한 3분의 1씩 HP는 빠져있고요. 예, 그 다음에 아직까지 딜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근데 도트롤님은 방패를 안 들고 아예 지팡이를 들고 싸우시네요. 어 예 242 466 예 클리니트 예 두 대 들어갔죠. 예 방금 정확한 두 대로 HP 이제 예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둘이. 예 예 1028 예 방금은 제가 봤을 때 카운터 예 아 카운터 어택으로 들어갔는데 어 제대로 들어갔어요. 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카운터 어택 맞고 HP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트리플 K님이 또 상대방의 그 구르는 타이밍을 봐서 예 일어났을 때 예 소울창으로 마무리를 했죠. 예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니까 마법이 아파서 내가 그 강화 마법 강화 방어를 내가 걸어놨거든. 그것만 가능하게 마법 데미지를 좀 줄여볼까 해서. 야 누가 들어왔어. 콧모렐. 예 하여튼 두 분 다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볼게요. 트리플 K님 칸다구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트리플 K님이 승리를 예 거머쥐셨네요. 하여튼 두 분 다 트리플 K님 칸다구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리 굴렀어. 마법을 쓰는 걸 알면은 그러니까 마법이 아프니까 그 강화 마법 그 방어 그거 쓰세요. 이 데미지가 너무 많이 마법이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가서 저 일부러 걸어놓은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꼭 쓰세요. 예, PC판은 특이하게 마법이 좀 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쓰고 예, 쓰든 안 쓰든 자유인데 예, 쓰고 웬만하면 임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경기 아 네 번째 경기 예, 갈라드리님하고 뽀뽀레님 준비해주세요. 갈라드리님하고 뽀뽀레님 예, 두 분 소환사인 그 병의 신 갈리브입니다. 병의 신 갈리브 예, 남겨주세요. 갈라드리님과 뽀뽀레님 뭐야 쓰고 싶어도 기억 못하는 사람이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경기 시작 전에도 제가 분명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규칙을 예, 한번 제가 한번 싹 한번 읽어드리고 제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네 하여튼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QNFF 이거 푸블레님이고 다음에 푸블레님하고 누구였지? 가람드리님이 캐릭명이 뭐였더라. 내가 머리가 또 붕어라서 제 머리 기억력은 붕어입니다. 붕어 에, 많은 걸 기억 네 알란드릴 아 예선전은 단판입니다. 단판입니다. 8강부터 3판 2선 승제고요. 예선전은 단판입니다. 단판 16강이라고 하죠. 예 단판승입니다 지금. 예, 16강은 단판입니다. 그니까, 결론적으로 8명 남을 때까지는 무조건 단판이야.
네,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위치해주세요. 자, 무기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한번 살짝 체크해볼게요. 뽀뿔레님은 단검. 그렇죠. 예, 도적의 단거. 아니, 도적의 단도. 예, 도적의 단도를 들고 나오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 예, 이 갈람드림. 예, 갈람드림님은 와, 이거 뭐야? 이거 대롱아 아닙니까? 대롱아? 어? 남자의 남자의 그 남자의 무기를 또 들고 나왔어요. 예, 뒤에는 역시나 꽃송이의 카이트 실드. 예, 스태미너 회복을 위해서 예, 들고 나오셨습니다. 완전 멋있는 무기 들고 나오셨어요. 자, 두 분 그러면은 버프 하실 분은 버프 하시고 예, 준비되시면 인사하세요. 그럼 제가 시작 순서 드릴게요. 좋아요. 강화 마법 방어 저것만 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해 주시면은 제가 시작 신호 드릴게요. 인사하세요. 인사. 서로 간에 인사. 상호 간에 인사. 인사했고. 좋아요. 인사했죠. 자, 그럼 준비된 걸로 생각하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운드 가! 왜 둘 다 안 움직여? 예, 이게 그 제가 뭐 던지는 게 시작 신호입니다. 자, 볼게요. 예, 도적의 단도와 대롱아, 예, 대롱아의 대결입니다. 특대 무기와 단도, 아, 단검. 과연, 예, 어떻게, 예, 뭐야, 이게, 예, 예, 570, 1259! 저거죠, 예, 남자의 무기, 예, 한 대만 걸려라. 예, 걸리면 바로 반피 빠지는, 예, 엄청 무서운 무기입니다. 예, 근데 이 두 분은, 예, 서로 간에 마법을 쓰지 않는데 강화 마법 방어를 왜 그러는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희한해. 마법을 쓰시는 분들은 또 안 걸고 예, 마법을 안 쓰는 분들은 걸고 예, 조금 이상해. 이 하여튼 지금 아! 또 한 대 맞았죠? 방금 두 번째 공격은 예, 다행히 피했어요. 아, 그런데 역시나 예, 당근 디잡 데미지 무시할 수 없죠. 예, 대롱아 예, 정말 세긴 쎘는데 방금 두 번째 그 두 번째 타격 때 그 저게 두 번째 타격 때 그게 살짝 안 들어가는 바람에 예, 단검으로 예, 뒤잡을 당했습니다. 예. 아, 정말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두 분 다 수고하셨고요. 예. 그러니까 2타 맞았으면은 아마 이겼을 거야. 그 누구야? 예, 이 갈람드림 님이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한 대 때리고 2타를 딱 찍어내리는 거 맞았으면 아마 뽀블레님이 졌을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잠깐 사이에 굴러가지고 피했어요. 정말 정말 아까웠죠. 예, 좋아요. 예, 하여튼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갈람드리님하고 뽀블레님 두 분 다 수고하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네드님, 네드님하고 모리님, 예, 네드님하고 모리님 준비해주세요. 예, 다음 경기는 네드님하고 모리님, 예, 준비해주세요. 아싸, 아싸, 거북맨님 소환해줄게. 디잡요? 아니죠. 디잡도 기술입니다. 예. 디잡도 잘해야 합니다. 예, 디잡 안 걸리는 사람은 굴러굴러 굴러서 되게 안 걸립니다. 예. 뒤잡도 예, 기술이에요. 기술 상대방 굴러서 일어날 때 그 타이밍 맞춰서 뒤잡하는 그것도 기술입니다. 자, 거북맨님이 한번 소환해 달래. 좋아요. 에덴님하고 거북맨님 그리고 네드님. 좋아요. 아, 잠깐만. 아, 누가 또 쳐들어왔나 봐. 잠깐만, 지금 아, 또 들어왔어. 아, 저 뭐야? 저분도 혐오 셋인데? 어? 저분 혐오 셋인데? 아, 잠깐만, 돌아간다! 어? 이별의 흑수정 쓰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있었으면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놔둬봐! 가잖아. 좋아. 아, 잭스 TS님, 감사드립니다. 자리 비워주셔서. 좋아요. 그럼 네드님을 소환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우리 대회는 한국분들하고 한국분들의 대회라서 그 렉이 거의 없이 진행. 아 이거 뭐냐 이거. 이게 극혐 셋이야? 이게? 어? 이게 극혐 셋이야? 저 창 두 개 있는? 어? 이게 극혐 셋인가? 그런가요? 요즘 이게 극혐이에요? 아 이별이 아니고 결별이야?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드님. 예 네드님은 예 이게 거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 이거 있잖아. 백아래 이거 뭐라고 하죠? 무슨 반지죠? 백아래 반지인가? 어 있잖아. 이거 암령인데 그 뭐지 예 하얀색 흰펜처럼 보이게 해주는 예 백이 반지인가? 어, 이거 차고 나오셨어요. 또 무기는 용사냥꾼의 창. 예 창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볼게요. 우리 에덴님 모리님. 예 모리님은 이게 뭐죠? 하이데의 그레이트 랜스 맞죠? 어 하이데의 그레이트 랜스 이걸 들고 나오셨습니다. 저번 2대 때는 옷을 다 벗고 나오셨는데 이번에는 옷을 다 입고 나오셨어요. 한번 예, 지켜볼게요. 하여튼 이번에 랜스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랜스를. 아니야 저 하이데의 그레이트 랜스 거야. 제 체리엇이 아니고.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분 예 버프하세요. 버프하고 준비되셨으면은 인사해주시면은 제가 시작신호 드릴게요. 예 인사하면은 시작신호 드릴게요. 좋아요. 예 인사하셨고 모리님도 예 시작신호. 예 두 분 다 준비되신 걸로 생각하고. 잠깐만요. 내가 시작신호를 주면은 시작하라니까. 예 먼저 움직이지 말고. 자 그러면은 준비된 걸로 생각하고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레디 스타트. 자 볼게요. 창과 랜스의 대결입니다 이번은. 자 볼게요. 와 페리. 아 예 수압은 안 했죠. 예 다행히. 예, 용사냥군의 창인데 방금 수압에서 찔렀으면은 실격패인데 예, 수압을 해서 자기가 그 실수된 걸 알고 바로 다시 용사냥군의 창으로 들었기 때문에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원래 들고 있던 무기였기 때문에 수압에서 찔렀으면은 실격패였는데 예 다행히 예 다행히 인지하고 다시 바꿨습니다 용사냥군의 차로. 예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니까. 하여튼 패링이 나왔어요. 패링이 예 정말 그 어렵다는 예아예200 데미지 예 패링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멋있네요. 예 어 잠깐만 어아아 뭐야 아아예 타켓 예 레기 심함은 타켓 해제하고 저한테 말 채팅으로 말해주세요. 잠깐 뭐야 렉이 심한 거야? 네드님 왜 그래? 저 원래 네드님 원래 저래 저 원래 저럽니다. 예 원래 타켓 해지하고 옛날 대검 쓸 때부터 예 저렇게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 신경전 예 그런 거죠. 예 원래 저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네드님은. 옛날에 그 뭐지 거상의 대검인가 그걸로 4연타 그걸 자주 쓰시던 분이라서. 예 아이고야 이번에도 패링. 예 공격할 줄 알고 패링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마법을 썼죠. 예 당했 이번에 한방 크게 당했습니다. 방금 959 데미지 입었었죠. 아 예 또 구르는 거 캐치해서 237 데미지를 또 입히셨어요. 예 지금 거북맨님과 모리님 예 서로 간에 지금 데미 HP 면에서는 예 아까 처음에 그 페링하고 앞잡이를 성공했던 네드님께서 예 약간 예 HP가 더 많아요. 근데 그 에덴님도 상당히 HP를 많이 깠어요.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예 많이. 아 예 대박아 643 데미지 예, 좋아요. 지금 서로 간에 딜 교환이 이루어졌지만 예 근데 대박아 데미지가 훨씬 세죠. 예 평타보다는 지금 거의 HP는 그래도 네드님이 많아요. 아직까지 서로 딜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박에게 예 성공했죠. 왜? 아, 네, 앞잡. 이, 파남이, 그, 뭐지? 강인도가 약간 있기 때문에, 예, 1타, 예, 약한 공격 1타 정도는, 예, 이렇게 무시하면서 방어깨기가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두 분 다, 예, 수고하셨어요. 모리님, 예, 네드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멋있었어요, 두 분 다. 예, 아, 네, 하여튼 두 분 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패링과 방어 깨기 두 개가 다 나온 경기였죠. 이번 경기는 상당히 인상 깊은 경기였습니다. 예, 하여튼 모리님, 네드님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번 경기는 네드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 아, 하여튼 방금 네드님이 그러니까 순간 실수할 뻔했는데 제가 예, 그냥 도로 무기를 바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 그 아마 단검으로 바꿔서 찔렀으면은 실격패였습니다. 예, 아셨죠? 예, 네드님. 예, 그게 아마 나도 그러니까 이게 투기장에서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예,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예, 그 패링이나 예, 그거 하고 예, 방어 깨기 하고 나서는 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자 다음 경기 준비해 볼게요. 다음 데스편 잠깐만 이분한 메시지로 보내야겠든. 예, 좋아요. 예. 데스표님과 꽁린, 예, 그람달님, 예, 그람달님 대결입니다. 데스표님하고 꽁린님, 예, 사인 남겨주세요, 두 분. 자, 이거 누구야? 아, 킴브레이커님! 저번 대회에 나오셨던 분이죠? 아, 좋아요. 경찰. 네, 돌아가면서 소환해 볼게요. 오른쪽요? 아, 오른쪽 대진표가 좀 그래. 고수들이 내가 알고 있는 고수들이 뭉쳤어. 이게 근데 랜덤으로 돌린 거기 때문에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화면 띄워놓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세 번이나 랜덤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게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좋아요. 데스페어님 소환했고 그람달님 그람달님 산사인 남겨주세요. 예, 저도 알트 탭으로 나가서 그거 항상 보냅니다. 메시지는 게임 내에서 메시지 보내면은 두 글자씩 써줘. 이거 희한하게 네네네네 알알 객객 씀씀 니니 다다 맨날 이렇게 되죠. 아, 반영체 옆에 저 붙은 거. 저게 뭐냐면요. PC판은 이 마이크가 컴퓨터 내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 채팅이 돼. 예, 지금 저분은 그 꺼놓은 것 같아서 제 목소리가 안 들리지만, 옆에 켜져 있으면은 저게 이렇게 뭐 와이파이처럼 뜨면서, 아, 잠깐만. 야. 내가 말하는 게 저분이 아마 들릴 거야. 내가 말하는 건 내 그 체력바 밑에 저 움직이죠. 제가 말할 때마다. 예, 근데 킴 브레이커님이 말씀하시면 마이크 연결된 상태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들리고요. 예, 음성 인식 표식입니다. 아, 잠깐만. 나 300님 잘못 소환했어요. 아, 나 그람달님인 줄 알고 소환했어. 아, 나 낚지마. 300님 나 낚지 낚지마. 나 깜짝 놀랬잖아. 빨리 죽어. 빨리 나한테 오지 말고 빨리 죽어. 하지마. 나 때리지 말고 빨리 죽어. 좋아요. 아, 깜짝 놀래. 나 이거 그람 달님인 줄 알고 예, 소환했던데 300님이었어. 예, 그람 달님. 왜 소환 사인이 안 보이지? 꽁리님 사인. 야, 이분 또 자리에 안 계시나? 잠깐만, 모든 친구 보기 그람달 티오준. 자, 볼게요. 아, 이건가? 메시지 보내기 어떻게 하지? 아닌가? 남겼어요? 잠깐만. 남겼어요? 남기면 내가 다시. 아까쯤에 누가 딴 사람이 소환되는 바람에 안 보이네, 소환 사인. 자, 좀 기다려 볼게요. 그럼 보일 수도 있어서. 아니야. 사인 남기셨대요.
아이 그만해 그만해. 눈갱이야 눈갱이 이거. 보는 사람 눈 아파.